뭐냐면은 데이터예요. 데이터. 데이터를 아셔야 된다. 데이터가 중요하다.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를 잘 아셔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엔지니어 채널 이남주입니다. 제가 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 관련된 비디오를 좀 여러 개를 동시에 찍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실 제가 이제 튜토리얼을 쭉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튜토리얼을 좀 보시는, 제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들지? 약간 이런, 물론 이제 의식의 흐름에 따라 그때그때 기분에 맞춰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들지라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제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조금 여러분들이랑 대화하기도 좀더 편할 것 같아서 한 비디오로 짧게 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비디오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게 되면 그냥 단순 반복시키고 뭔가 이쁘게 만들고 뭔가를 이렇게 울렁cul렁하게 만들고 아니면은 뭐 파사드를 이쁘게 만들어 준다던가 형태적으로 사람이 할수 없는 뭔가를 만들어 준다던가 거진 사실 그런 커뮤니티를 가보면은 얘기하는 것들 들어보고 이그젠플 올라와 있고 서로 막 이렇게 질문 던지고 하는 거 보면 거의 그런 게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그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아웃컴. 여러분들 내가 감기가 걸렸어. 그러면 감기 걸리면 콧물이 나고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감기가 걸렸을 때 콧물이 나고 열이 나는 거는 그건 그냥 아웃컴인 거잖아요. 파운데이션은 그 기저에는 그 감기가 걸린 거잖아요. 저는 그 내가 생각하는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 기저가 뭐냐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릭, 클릭, 클릭 이런 것들을 좀 단순화시켜주고, 좀 그런 약간 사람이 손으로 하기 힘든 그런 건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전에 비디오도 만들었듯이 컴퓨테이션 띵킹을 하는 건데, 거기서 오늘 좀더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은 데이터예요, 데이터. 데이터를 아셔야 된다. 데이터가 중요하다.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를 잘 아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지 피상적이지도 않고 어떤 좀 컴퓨테이션 하다 보면 어떤 한계들이 막 부딪히거든요. 아마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쪽 해보니까 더 이상 이게 과연 뭘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쭉 하시는 분들 있었으면은. 그런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코딩이라든지 이제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디자인하는 데는 사실 올바른 어프로치는 아니에요. 더 많은 포텐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데 쭉 묶어보면 이런 문제점이라고 이거를 가령 고려해본다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면은 데이터예요. 데이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데이터를 잘 활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로 끌고 갈수 있어야 돼요. 가공할 수 있어야 돼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올 거냐? 데이터 어떻게 매니피플레이션 할 거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 거냐? 데이터를 가장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비디오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좀더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좀 하이레벨로서 데이터가 과연 뭔가 그 정도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데이터를 계속 강조했는데, 결국에는 어떠한 데이터들을 추출해서 어떻게 시각적인 언어로, 어떻게 형태적인 언어로, 어떻게 보면 형이 상학적인 어떤 우리 삶에서 어떤 건축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어떻게 치환하고, 그런 것들로 어떻게 인터프리트 할수 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데이터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건 디자인 데이터인 거죠. 디자인 데이터. 디자인 데이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디자인 데이터는 이제 지오메트리라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이 디자인 디시전 메이킹을 내릴 때좀 중요하게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들 있죠. 예.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전시관을 만들 거야. 전시관을 만들 건데 난 이렇게 동선을 유도하고 싶어. 그럼 그 동선 자체도 바로 뭐예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들어오고 움직이는 그 데이터들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디자인 데이터들을 잘 이해를 하는 건데, 어쨌든 디자인 데이터를 이해해서 갖고 왔다고 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쉽게 얘기하면 라이노, 레빗 같은 프레임워크 위에서 이제 API를 가지고서 그런 것들 루틴을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건 갖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다 뭐 창문을 냈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 기둥을 세웠어, 이런 것들 우리는 시각적으로 보면서 인튜이티브하게 하는 건데, 그것들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오토메이션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큰 의미를 두고 싶진 않아요. 일단은 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게 맞으니까 일단 요건 맞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데이터를 이해했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어떤 리니어한 액션들을 쭉 모아가지고 그 액션들을 쭉 실행시키는 거에서 좀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죠. 그리고 더 이게 올바른 어프로치인데 이러한 프로시저들을 보고 이런 프로시저 자체를 데이터로 보는 거예요. 예? 이런 프로시저 자체를 데이터로 보고 이 데이터들을 시각원으로 바꾸고 또 이 액션 중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따로 끄집어내서 또 만들고 제2의, 제3의, 제4의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계속 디자인 피드백들을 받아보는 어떤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을 구현하고 구축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그라스호퍼라든지 매핑,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코딩,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생각하는 게 몇 개가 더 있는데 그런 튜토리얼들도 사실은 제가 기본적인 신텍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그 데이터를 이해하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디자인 데이터들. 그래서 디자인을 어떻게 가져오고 이 디자인 데이터들을 어떻게 생성해내고 이해하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건축은 지오메트리예요. 일단 지오메트리 데이터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예. 사실 이런 기본적인 신텍스 같은 경우는 다른데도 이제 막 강좌나든지 비디오 튜토리얼이라든지 아니면 머티리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대체 될 것 같고 저는 어쨌든 그 컴퓨테이션 디자이너가 가장 가져야 되는 건 데이터거든요. 디자인 데이터를 어떻게 인식하고 가져오느냐.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단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튜토리얼 부분들도. 간혹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디자이너들이 뭔가를 그리는 경우 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싶은데 왜 너는 자꾸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라고 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기가 걸리면 콧물이 나고 몸이 열이 나듯이 데이터를 이해하면요 이 데이터를 시각화시키면 그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고 그게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이 데이터를 그냥 아 시각화시켜 볼까 하면 이제 3차원 오브젝트로 만들어지고 그게 건축하는 사람들 혹은 지오메트리를 다루는 사람들이 아 이거는 형태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들은 바이 프로덕트, 그러니까 결과물로서 그냥 나오는 것들이고 데이터를 얼만큼 잘 이해하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뭐 뉴머리컬한 방법도 있고 스태티스티컬한 방법도 있고 통계학적인 방법들도 있고 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는 것들 디자인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디자인 데이터들을 조금 위주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쪽으로 다루는 것들은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보면은 그 툴링 위주로 아주 기본적인 툴링이라든지 이유가 있겠죠.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계속 포커스를 둘 거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다룬 것들이 좀 전문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아 나는 뭐 디자인하고 싶은데 내가 데이터 알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로 시작해서 데이터로 끝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이제 교육도 하고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하면 이제 어떤 디자인에 대한 컴퓨테이션이 그냥 툴링 정도로만 이해가 돼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고민을 하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이런 어떤 패키지로 줘야지 좀 더 서스테이너블하고 좀 더 흥미를 갖고 좀 더 강한 어떤 그 경쟁력 있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계속 해보면은 어쨌든 이제 데이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결국 이제 새롭고 실제적인 패러다임 시프트 앞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맞는 길을 가는 것보다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좀 더 중장기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은 데이터를 잘 이해하는 거고 디자인 데이터를 잘 추출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그냥 쭉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끊임없이 매니플레이 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 프라블럼들을 풀기 위해서 그쪽을 계속 컨버지 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제가 만드는 이제 강의 자료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아 이런 식으로 학습해야지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겠다. 내가 컴퓨테이션 디자이너가 안 되더라도 설계를 하거나 크리에이티브 코딩을 하거나 이러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좀 중장기적으로 그 스탠스, 자세를 좀 말씀드리면은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는 어떤 데이터를 잘 다루는 행위다.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은 좀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질문 있으시면은 이제 답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거나 아니면 또 팔로우업 비디오를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